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풀이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수능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조금 이제 좀 리프레시 이렇게 충전 재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제가 처음 시작하는 해라서 좀 놓친 것들이 몇개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꼭 3등급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알찬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정리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내친 김에 뭐 사십 문제만 풉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좀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두근두근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에서 2번은 선사시대 아니면 삼국시대 아니면 통일신라 발해. 세 시대 중에 두 문제가 나오는 그런, 그것이 예상됐었는데요.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선사시대 꼭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가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빗사람이 토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딱 가지고 키워드 정확한 어떤 중요한 그 단어로 보시면서 그럼 신석기구나 신석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선택지 1번 간석기가 사용됐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구석기랑 비교해서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이렇게 됩니다. 그 제시문 다시 좀 보시면요. 지금 신석기의 유적지들 뭐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에서 그다음에 부산에서 그다음 제주도에서 양양 뭐 공산 여기까지 모르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도시들 거기에서 출토됐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구석기와 비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 목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겠습니다. 선택지 2번 백동화가 발행됐다라고 하는데 백동화는 개화기에 그 대한제국 때 발행된 화폐입니다. 선택지 3번 철제 무기는 철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철제 무기가 보급되었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다. 이것도 철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비파형 동검인데요. 비파형 동검 여기에서 동자에 좀 포인트 맞추시면 청동기구나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죠. 석굴암,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유적지입니다. 석굴암 안에 이제 보전불상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부처님 상이 있죠. 뭐그 외에도 뭐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국사 다보탑 뭐 석가탑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 될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2점짜리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아니면 삼국시대 문제일 건데 지금 23년 문제가 살짝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건 2번 문제 고려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몽골군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있죠. 침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뒤에도 보시면 몽골군의 침략 여기 있네요. 몽골군이 언제 침략했습니까? 고려시대 때 침략했죠. 그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찾아갈 수 있겠고요. 쭉 읽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좀 풀이를 쉽게 해드립니다. 선택지 1번 대가야가 병합한 거는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진짜로 흥분한 왕이죠. 전성기 왕이에요.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순수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가 역이라고 한그 조세 제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 그다음에 역,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오, 생각이 안 나죠? 전세. 공납. 공산품을 납부하는 거 있죠? 그게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전세는
세종대왕 때뭐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영정법이라고 하는 걸로 네 바뀌어지죠. 조선 후기에 뭐 그런 것들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납이 바뀐 건 대동법이고요. 선택지 3번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예, 조선 정조죠. 그 다음 선택지 4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니까 피해서 개경이 수도였는데 강화도로 옮겨갑니다. 다시 강화도에서 환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항복하면 이제 환도하게 돼 있죠. 선택지 5번 나당연합군. 이건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얘기죠. 신라가 통일할 때 당나라와 손을 잡고 네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쳤습니다. 3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나라는 어딥니까? 네, 이 니만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서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동무산 아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한 요 단서가 네, 아 발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발해 문제가 보통 이제 해동성국을 알려주면서 이제 문제로 나왔었는데 요 살짝 어렵게 동무산 일 알아야지 어디에 건국되는지 알면 조금 알 수 있어야지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여기 무왕도 나와 있는데요. 무왕은 무기를 든 왕이죠. 그래서 당나라랑 싸웁니다. 그다음 문왕이 있는데요. 문왕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이 정도만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가볼까요? 선택지 1번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거 중요한 네, 지문입니다.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이죠. 골품제 운영했다. 요거 신라의 그 신분 제도죠. 유경재단,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개화기 때 국립학교입니다. 최초의 국립학교. 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오경 15부 62주를 두었다. 이제 지방행정구역인데요. 요거 암기하시기 좋게 그냥 5일 5를 중심으로 5일 그다음에 62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겠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다음에 궁극기무처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궁극기무처. 요거는 네 1번 군 국기무처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의 색깔이 좀 들어간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관 이름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일본이 약간 힘을 썼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개화를 하려고 했던 기관이 있죠. 1880년인가요 만들어졌던 네 통리기무아문. 요거 비교해서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 통리기무아문이 별무안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네,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혔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미술신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입니다. 네, 대만에 보시면 고려라고 하는 단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밑에 이제 과거제 신설이겠죠. 과거제를 과거제를 신설했던 사람 누구야? 뭐 쌍기가 건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고려의 국왕이 누굽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걔가 또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답은 노비 안건법입니다. 노비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이죠. 선택지 1번 독립문은 독립협회가 개화기 세 번째 맞이 독립협회가 만들었고요. 별기구는 고려. 아닙니다. 개화기 두 번째 마디 아까 말씀드렸죠. 통리기무안이 만든 거죠. 그다음 경국대전 요건 조선의 성종이 만든 거죠. 성국대전 반포한 건 성종, 시작한 건 세조 이런 좀 세부적인 것도 있던데 아무튼 이건 22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선택지 5번 수선사 결사 수선하는 거죠. 고려 시대 때 스님들이 두 분 계신데요. 의천하고 진울이죠. 의천의 천, 진울의 지, 그다음에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울이 의천을 따라가려고 네, 수선을 합니다. 뭐 합니까? 쌍수를 쌍수하죠. 쌍꺼풀 수술하죠. 그래서 정의 쌍수를 주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들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네. 23년도에는 조금 더, 아, 24년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네,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시켜 드려보겠습니다. 5번. 가나 시기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 지금 고려 문제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고려 문제 지금,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왕의 업적. 왕의 업적은 꼭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광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한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5번 가나의 가나 시기에 사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를 찾는 거네요. 자,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이 더욱 심해져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무리는 서인이 되고 서인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 김효원을 지지하는 무리는 동인이 됩니다. 아, 요거 붕당에 대한 얘기죠. 붕당 어떻게 됩니까? 당이 붕괴되는 건데, 네, 동서남북 남녀노소로 붕괴된다 그랬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그다음 남녀가 네, 노로서로 뭐 이렇게 붕괴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동인, 서인이 나눠진 다음에 그다음 나는 뭡니까? 탕평책이네요. 탕평책을 했던 임금 누굽니까? 예, 영조와 정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뭐 선택, 그 기출문제도 많이 보이지 않던 단어, 환국이 나왔는데, 네. 전환 국면? 뭐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하여튼 환장할 만한 국을 숙종이 끓여가지고 뭐 예, 전국을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수습하는 왕들이 영조하고 정조다 이런 생각으로 환국을 좀 익혀드실 수 있겠고요. 선택 근데 뭐 문제는 어려웠지만 답은 좀 찾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인서인 이런 거 탕평책 여기서 아 조선시대구나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건데 무신정변 무신정권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잖아요. 선택 3번 위화도 회군 아 조선은 맞는데 이게 조선 태조 이성계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성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태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네 살짝 세모 정도 쳐놓을 수 있겠죠. 성왕이 사비로 천대했다. 아, 이 성왕이 사비로 천대했다라고 하는 건 삼국 시대 그 중에 백제에 해당되는 얘기죠. 전원을 천만호 사건 이거 개화기 얘기죠. 신미양료와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화도 회군만 좀 살짝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네. 위화도 회군 왕의 업적 조선시대에도 꼭 나오는 거라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대충 느낌으로 아 1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좀 환국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좀 어렵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그렇게 아주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전체적으로 결국은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근데 제가 쉽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도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조선 시대의 문제에 두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6번 문제가 조선 시대 문제가 되겠죠. 한양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파가 있네요. 그다음에 마늘이 있고요. 배추가 있고 오이가 있고 네, 딱 이어서 이익이 수백냥 네, 돈을 팔았나 봅니다. 그다음 팔아서 돈을 얻었나 봅니다. 지금 담배가 좀 결정적일 수 있겠죠. 담배나 인삼 이런 거 팔아가지고 네,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요거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품은 뭐죠? 사고 파는 거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천하에 유통하는 재화이므로 자,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임금이 호조에 등에 관련해서 상평통보를 주겠다. 요게 결정적이죠. 아, 이거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다음 자료 나타난 시기의 상황이에요. 이 시기의 상황. 그러면, 네. 보시겠습니다. 회사령은, 네.
일제강점기 10년대 있었던 거죠. 그다음 대동법, 요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대동법 누가 했습니까? 네, 광해군이 했죠. 그다음 삼백산업, 이거 잘 나오지 않던 건데 나왔거든요. 현대 이승만과 관련돼 있습니다. 선택지 4번 전민병전도감, 요거 아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려 공민왕이 한 거죠. 전체 민간인들의 살림살이 변화된 정도를 네, 감찰하는 거죠. 삼미증식계획, 요거 네,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거죠. 일제의 통치 방식. 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누굽니까? 한국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개. 네, 여기 뭐 서원이 나와 있어요. 서원 하네요. 그 다음 소개 이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왕의 아버지인 주도한 서원 철폐 정책에 대한 요런 얘기를 가지고 이거 흥선대원군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네 고려의 김부식이고요. 심의 28조 고려의 최승로고요.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친 건의서가 심의 28조죠. 선택 3번 경복궁 중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이 한 거, 경복궁 중건 그러기 위해서 당백증도 발행하고요. 서원 철폐하고요. 그다음 호포제 실시하고 이런 것들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는 홍선대원군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개화기가 이제 다섯 문제로 늘어나면 네. 첫 번째 마디에서 지금까지는 딱 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올 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선택 4번 한인의 옥단 이거 일제 강점기 네. 세 번째 마디 30년대죠. 네. 임시 정부가 만든 거 한인의 옥단 한국 강복군이죠. 그다음에 선택지 5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했다. 귀주 대첩이죠. 강감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죠.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항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광통상 요구를 통상 요구를 거부했다. 요게 조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고요. 최익현 모르실 텐데 네.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만손, 이 사람은 꼭 알아셔야 되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뭐, 이게 계속, 여러분들 그 선택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했습니까? 수교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 때, 항구를 여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개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다가 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묶어놨습니다. 뭡니까? 공통점? 네, 위정척사입니다. 정, 정석을 위하고 사적인 것을 배척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정학, 사실은 정학인데요. 정학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을 위하고 그 외의 것들은, 네, 그 외의 사상이나 뭐 종교들은 배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개화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네, 현대 박정희죠. 1970년. 물산장려 운동, 요거, 일제강점기 20년대입니다. 23년도에 있었죠. 평양에서 조만시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60만세 운동, 요거 역시 일제강점기 20년대죠. 369 기억나세요? 3.1운동, 3.1만세운동, 그 다음에 36, 60만세운동, 26년도에 있었죠. 29년에 이제 광주학생운동이 있었죠. 그거 다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국개몽운동, 요건 개화기 네 번째 마디입니다. 애국, 국가를 사랑하는 거죠. 깨몽, 꿈에서 깨,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5번이 개화기 네 번째 마디, 선택지 1번 현대, 선택지 2, 3번하고 4번이, 일제강점기 2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암암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선택 지문이 지금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잘 잘 구분하고 계시면 네, 문제 풀이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걸 좀 연습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미출신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총국.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갈게요. 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뭘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갑신정변입니다. 자, 네, 갑신정변과 관련된 거 삼청교육대 요건 현대입니다. 1980년 전두환이죠. 그다음 자유시 삼변 요거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20년대에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근데 여기서 일본 군들이 박살 나잖아요. 일본 군들이 빡쳐가지고 간도 천변도 일으키고 독립군들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네, 소련에 있는 자유시 쪽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자유시에서 아주 네 참변이 일어납니다. 네, 한성주학 이게 답이 되겠네요. 삼별초 네 아시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네, 몽고가 대항했던, 몽고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노급은, 뭡니까? 통일신라, 네, 신문왕이 했던 거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고려시대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통일신라 얘기가 나오고, 일제강점기가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지금 3번이, 개화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 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임오균란이 있고 나서 이런저런 또 조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있고 나서 이런저런 조약이 있어요.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조약이 지금 한성조약이고요. 임오균란과 관련된 조약이 제물포조약하고 그 다음에 텐진조약입니다. 참고로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미수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입니다. 국제보상운동 아유 이게 뭐 결정적이죠.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죠? 여기도 뭐 국채보상 이런 얘기 있었고. 자, 그 다음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통감입니다. 통감부가 있으면 개화기 네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총독부가 있으면 일제강점기.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뭐 다른 단서들도 좀 얘기하면 여기 대구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00만원 요거에 대한 요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뭐가 답이었습니까? 네, 대한매일신보 요게 답이었습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이 3번 나왔었죠. 네, 나올 만한 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 혼철패인데요. 네, 헌법을 네,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헌법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걸 철폐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주장 언제입니까? 현대 60민주항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서경천도 요건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다라고 하는 거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고요. 거기 수도를 좀 위쪽으로 좀 옮깁시다. 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깁시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 심청이 오빠 묘청입니다. 고려시대고요. 동학교도의 신원을 요구했다.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동학교조는 체제후예요. 선택 5번. 1번의 항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 선택지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3번, 4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17년부터 22년까지 얘기하는 거죠. 요거 개화기 네 번째 마디, 네 보안회라고 하는 항일단체가 있는데 네, 보안회의 업적입니다. 11번입니다. 가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신문 편집장에게 한국에서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요게 결정적입니다. 요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무난 통치 이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약간 거기서 힌트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 통치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문화 통치죠.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이렇게 서재필이 나와 있어요. 서재필이 나와 있으면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뭐 독립협회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네, 무단 통치 여기에서 네,
여러분들, 아, 일제강점기구나 이렇게 딱 제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전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지 1번. 홍경래의 나는, 조선 말이죠. 독서상품과, 네, 통일신라 원성왕이죠. 치안유지법. 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에, 네, 20년대에 만든 법이죠.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 4번. HY 무역사건, 요거 현대. 박정희입니다. 다음 선택지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것도 역시 현대 박정희입니다. 주로 이제 장군들로 장성들로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유수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한 거예요. 조약 체결했다. 요게 아시면 민영환 이분이 을사조약 이후에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네, 자결하셨다라고 아시면 네, 바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을사조약 그러면 힌트로 많이 나왔던 게 뭐 외교권을 박탈하겠다,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민영환 이분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개학이 세 번째 마디의 결론이었었죠. 개학이 첫 번째 마디의 결론은 뭐였어요?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 최초의 근대 조약, 뭐 불평등 조약 이런 별명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마디 결론 뭐였습니까? 을사 조약, 을미 사변이죠. 을미년에 사고로 명성하고 죽은 거죠. 그 1895년. 세 번째 마디의 결론 뭐였습니까? 네, 을사 조약 이겁니다. 네 번째 마디의 결론은 드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아, 결국은 네, 한일 병합이 되는 거죠. 1910년. 요거 네,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되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것도 지금 22년도에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중국의 황춘센이라고 해서 사람이 쓴 건데 하여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을 허용했다. 아마도 네,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고 나서 미군들도 이제 조선에 주둔할 수 있는 어떤 그 허용이 되겠죠. 네, 이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건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게 지금 세 번째 마디 결론, 을사조약이 1905년이잖아요. 1905년 이거 있고 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고종이 퇴위당합니다. 1907년. 선택지 4번, 직강소는, 네, 개화기 두 번째 마디 동학 농민운동이 했던 겁니다. 뭐 이걸 별명을 새집 건강사무소, 지금 조선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새집 건강사무소 뭐 이렇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했다. 요거 간도협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살짝 어렵습니다. 네, 개혁이 네 번째 마디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9년. 13번. 가하단체의 내용,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입니다. 3월, 단학가, 뭘 단학가요? 키치 대장이 상하이에 도착하자, 뭐뭐의 단원 김익상, 이게 결정적입니다. 김익상이 토탈을 던졌으나, 단학가의 혁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9월 6일 재판의 검사는 김익상에게 사형을 선고 구형했다. 그 다음, 내가 종로 경찰 들어섰을 때,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역시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네. 나석주입니다. 뭡니까, 이거? 네. 의열단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네. 볼게요. 선택지 1번. 이인영은, 네, 13소 창의군 기억나시나요?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을 했었죠. 그 대장이 이인영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 이건 뭡니까? 1919년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했죠. 임병찬은
독립의금부를 만듭니다. 고종이 이렇게 밀명을 비밀리에 명령을 내리죠. 그럼 지청천이 나오는데요. 지청천은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세 번째 마디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독립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중에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답은 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의열단이 이걸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해고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탑골공원 이것도 뭐 결정적인 힌트는 됩니다. 그다음 여기 대한 독립 만세라고 하는 요거 언제 했습니까? 3.1 운동 아니면 60 만세 운동이겠죠. 그 다음에, 요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됩니다.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만세 운동이 3.1 운동이고요. 순종이, 고종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 했던 만세 운동이 60 만세 운동입니다. 이걸 가지고, 네. 3.1 운동이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답은, 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 그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는 한인해협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항복군을 만들고 요거 꼭 나오는 문제였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네 아마 맞추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지 1번 신간에 뭐죠? 간신들이 없었던 해죠. 그런 모임이죠. 네 사회주의자들이랑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네 뭉친 겁니다. 자,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닙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요건 을미의병입니다. 12.6 사태, 요거 현대죠. 12.6 사태 뭡니까? 박정희가 죽은 일입니다. 12.6 사태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마민주항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정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현대를 네 가지 묶음으로 좀 나눌 수 있었죠. 미군정기 3년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한 12년 13년 그 다음에 박정희가 18년 그 다음 전두환이 한 뭐 8, 9년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요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미군정기 이게 의외로 세 문제씩이나 나왔단 말이죠. 17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올 확률은 좀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회상인데요. 모스크바 미소 기억나세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세 가지를 결정하죠. 뭘 결정합니까?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을 만들자. 그 다음,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요 세 가지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3상회의가 나왔으니까, 미소, 요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총선거, 요거, 1공하고 2공하고 3공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숫자를 붙이게 되는데 첫 번째 공화국을 제1공화국으로 하겠죠. 그래서 약간 감동을 섞어 가지고 1공화국 할 때 그러면 뭐 여기 지금 510 요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발췌 개헌한 요거 발췌 개헌은요 이승만 때고요 인천 상륙작전 네 요거 6.25죠 이승만의 전기와 후기를 가루는 기준이었었죠 6.25 전과 6.25 후가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발췌 개헌 요거 6.25 후고요 인천 상륙작전 6.25 전에는 그래도 뭐 토지 개혁법이라든지 아니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든지 좀 상식적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답은 네,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선 어린이날 제정 이거 네.
선택지에 한네 번, 다섯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만 딱 풀어도 여러분들이 그 30점 이상, 그러니까 3등급 혹은 2등급, 2등급은 36점인가요? 36점부터 40점. 그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린이날 나올 법 했습니다. 뭡니까? 네. 지금 소년회, 소년부. 소년회라고 하는 조직이죠. 천도교 안에 있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선택지 1번 정미의 선언은요. 네, 아까 신간에 나왔었죠. 신간에가 결성되는데 어떤 계기가 됐던 거고요. 한국 맞춤법 통일한 한글 맞춤법 요거 네. 일제강점기 30년대 왜 민족 말살 하잖아요. 예, 한글을 네,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서 한 일이죠. 그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공부해서 독립하자, 전쟁에서 독립하자. 이거 두개 합쳤던 있었죠. 신민회 개화기 네 번째 마디에 있었던 거죠. 자, 청산리 전투, 네,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네,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도축, 유명하죠.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빡치게 되죠. 17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좋다는 것은, 자네들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나? 네, 이런 구조 잘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창씨 개명이란 말이 여기 있죠. 씨, 성 있죠.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런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름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언제입니까? 30년대, 네, 일제강점기 30년대. 일제강점기 그러면 꼭 나오는 문제 있었죠? 네, 일본이 무슨 정책을 펼쳤지? 10년대에 뭐 했지? 20년대에 뭐 했지? 요거 있었죠. 아까, 네. 치안유지법, 이것도 일제 정책이었을 텐데, 그럼 이번에는 일제 정책이 두 문제씩이나 나온 거죠. 1번, 공명첩, 네, 요건, 조선 후기에, 네, 여기 공명첩에다가, 수첩에다가 자기 이름만 쓰면, 양반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택지 2번, 별무반, 뭡니까? 윤관, 고려 윤관이죠. 여진을 묻질른 군대였죠. 만민공동회, 네,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독립회파가 했던 거죠. 경부고속도로, 네, 현대, 1970년 박정희가 했던 거죠. 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는 일본 관행. 민족 말살 왜 합니까? 너 이제 조선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 너도 총 들고 나가야지. 이런 겁니다. 18번. 비숙친 현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통국이 있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거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박정희가 만든 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8대 대통령을 선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OECD 가입한 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다음 반민족 행위 처벌법 살짝 아까 말씀드렸죠. 6.25 전쟁 이전에는 상식적인 일을 했다. 이승만이 네 반민족 민족을 배반한 애들을 네 처벌하는 법을 만들긴 했습니다. 제대로 네. 써먹질 않았지만요. 네. 3.1국, 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3.1민주구국 선언이 발표됐다. 요거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무튼, 네, 박정희 때 있었던 일이고요. 금융실명제도 뭡니까? 네,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제주 4.3 사건, 이건 뭡니까? 네. 현대 첫 번째 마디, 미군정 시기에,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국제적으로는 남한만의 단독 성부, 남한만의 단독 정부, 북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제주 4.3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로 일어났던 게 남북 협상이고, 그다음에 뭐 자유합작위원회 같은 네, 돼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활동을 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민주화운동. 이거 꼭 나오죠? 이것도. 그럼 현대 그러면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통일. 이게 꼭 나오는 거였었죠. 자, 보시면 뭐 3.15 부정선거 나와 있네요. 그러면 4.19 나오겠죠? 여기서 묻는 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 자우합작 위원회. 지금 자우합작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미군정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제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반도 신탁통치도 역시 예, 미군정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모스크바 3상이 설명드리면서 신탁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분분했다는 거죠. 선택지 3번 신군부 세력. 자, 구군부도 있고 신군부도 있는데 구군부는 박정희입니다. 신군부는 전두환하고 노태우입니다. 전두환하고 노태우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이승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고요. 신군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 다음 6.19 민주화선언 요건 네, 60 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0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직선제가 네, 수립되죠. 답은 네, 5번입니다. 내각 책임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들 뽑고 나면 총선을 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네, 정부를 꾸리고 네, 정치를 하는 게 내각 책임제입니다. 지금 이승만 다음에 장면 정부가 있었죠. 그 장면 정부가 바로 지금 내각 책임제입니다. 다른 정부들은 다 대통령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 공화국 때에만 네, 내각 책임제가 잠깐 네, 박정희가 쿠데타하면서 네,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통일 문제가 지금 민주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통일 문제가 있겠죠. 통일 문제는 항상 뭐 있습니까? 남북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남북 정상회담 이거 딱 보시면 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남북 협상 이거 뭡니까? 네, 통일 정부 만들자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김구 선생님하고 김기수 선생님하고 그다음 김일성 만나러 간 거죠. 야, 이제 이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디. 6.25 전쟁 요거 이제 이승만이죠. 5.16 군사정변 군사적으로 네, 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거 누굽니까? 네, 박정희죠. 7.4 남북공동성명 이것도 역시 박정희죠. 자, 그럼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마디 미군정기 여기 이승만 정부 시기 여기 박정희 정부 그다음 그 외 것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10월 4일 뭡니까? 천사죠, 천사. 10월 04일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남북 네. 평화 뭐 이게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거죠. 그 답은 네. 지금 노태우. 여기가 지금 노태우거든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그러니까 네, 마가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 봤는데요. 그렇게 뭐 이번에도 뭐 불순응이냐 물순응이냐 뭐 얘기가 많이 있던데 뭐 결코 물순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불순응입니다. 뭐 이런 결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 맞으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건데 영어도 하여튼 뭐 9월 모의고사의 모의 평가에 비해서 뭐 이번 수능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던데 네 어찌됐든 한국사는 그렇게 뭐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준비하면 3등급 이상은 꼭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24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제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중 40문제만 풀자 해서 네 여러분들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